노나 스터디, 노나 81편 제23장 음악은 처음 시작할 때는 조화롭게 시작하고 이어 순수하고 밝게 되고 잘 이어지게 되면 완성이 되는 것이다. 自于鲁大师的月月契可知也是作戏如也从之春如也叫如也亦如也亦成 자언어태사 와락기가지야 시작 여야종지순여야 교여야 여겨야 이성 해석 공자께서 노나라 태사에게 음악에 대해 말씀하셨다. 음악은 알기가 쉽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조화롭게 시작하고 이어서 순수하게 되고 밝게 되고 이어지게 되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스토리 음악은 처음 시작할 때는 조화롭게 시작하고 이어 순수하고 밝게 되고 잘 이어지게 되면 완성이 되는 것이다. 공자는 음악에 일가견이 있으셨다. 어느 날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음악은 알기 쉽다. 처음 시작할 때는 조화롭게 시작하고 이어서 순수하게 되고 밝게 되고 이어지게 되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제자들은 공자가 말하는 각 단계의 의미에 대해 궁금했다. 선생님, 연주의 시작은 조화롭게 시작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연주의 시작은 악기들이 조화롭게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악기인 금친, 슬서가 타악기인 북, 편종 등과 같은 악기들이 서로 잘 어울려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 선생님, 연주가 순수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연주가 순수하다는 것은 악기들이 제대로 조율되어 있고 연주자들이 악기를 잘 연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악기들이 제대로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 음악은 어긋나게 되고 연주자들이 악기를 잘 연주하지 않으면 음악은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 선생님, 음악이 밝게 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음악이 밝게 된다는 것은 음악이 경쾌하고 즐거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이 밝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게 된다. 선생님, 연주가 잘 이어져서 완성이 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연주가 잘 이어져서 완성이 된다는 것은 음악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완성된다는 것을 뜻한다. 음악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으면 음악의 흐름이 끊어지게 되어 사람들이 음악을 제대로 즐길 수 없게 된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음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제자들은 공자의 설명을 듣고 나서 음악 연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